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는데 상당한 말씀이 이 족보와 계보에 관한 말씀이죠.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각 그 계보에 따라서 몇 명씩 이렇게 같이 왔는가 하는 인원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레위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목사든 또 성도님들이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자. 아시겠죠? 예? 누구의 영광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족보가 두번 나오죠. 2장에 나오는 족보는 에스라 시대 사람들이 아니죠. 에스라보다 80년 정도 앞에 조상들 중에서 성전을 지을 때 돌아왔던 사람들 족보고, 오늘 지금 여기 이제 8장에 나오는 족보는 에스라 시대 에스라 자신과 함께, 에스라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말씀 운동,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돌아갈 때그 말씀 운동에 동조하고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쭉 나와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이제 남자들만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제가 전자계산기를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1496명이더라. 1496. 어떤 녀석이 뭐 대략 1500명이라고 그러고 뭐 이래서 제가 한번 진짜로 몇 명이 쫙 그냥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1496명. 그 다른 주석도 또 봤더니 1496명,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예? 저 혼자만 했으면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1496명이니까, 근데 부인들이 또 있었겠죠? 그럼 곱하기 2하고 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략 아이들까지 하면 한 5,000명 정도가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성전 지을 때는 몇 명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는데, 이 말씀 부흥 운동 일으킬 때는 한 5,000명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에스라가 이제 갈 사람 모여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갈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는데, 아하와 강가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강가니까 큰 이렇게 이제, 있겠죠. 이게 뭐랄까. 모래사장도 있고 뭐 모일 만한 데가 있겠죠. 그래서 집결을 시켰습니다. 자, 에스라는 모든 사람을 강가에 다 집결시킨 이후에 3일 동안 거기서 3일을 보내는데, 3일 동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서 철저히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거 다 왔구나 그러고 이제 갑시다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계보대로 누구 계보는 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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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계보대로 분류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또 지파별로 해서 인원수를 세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히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분류를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분석하고 준비하고 다 계획하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럼 또 그걸 보완을 해야 되니까. 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1496명의 남자 성인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느헤미야도 그렇고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정밀하고 세밀한 사람, 뭐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이제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다 살폈다 그랬어요. 살폈으니까 계보별로 다 나눴겠죠.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다 했더니 놀랍게도 레위지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레위지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해 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더 헌신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이번에 모임 속에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자, 왜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섬기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는가? 왜 안 참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빈정이 상했어요, 빈정. 그러니까 빈정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빈정이 상하면은 참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빈정이 상했느냐? 8장의 족보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가문들이 사독 가문 계열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자, 이 레위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운동의 주인공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란 제사장들. 이 운동의 주인공이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이미 자기들은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 통치하에 70년 살았고 또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서 한 벌써 한 30년 살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벌써 몇 대가 지나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무슨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 구별이 없잖아요. 그냥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뭐 바벨론 시대는 그발강가에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뭐 조그만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모였고 여기는 아와강가 뭐 이런 데서 했는지 하여튼 그런 데서 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벌써 이미 100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이제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 몇 년 전에 지어놨어요? 한 60년 전에 지어놨죠. 80년 전에 돌아가서 시험 들어서 14년 안 짓고 있다가 20년 해졌으니까는 성전이 생긴 거죠. 한 60년 전에. 그 성전에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살 때는 자기 레위인 제사장 뭐 그냥 명목상이지 여기서 무슨 특별한 게 없었는데 성전으로 따라 돌아가는 순간 다시 제사장은 성전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고 그게 뭐 인간의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제사장을 돕는 위치에 있는 레위인들이 다시 되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면. 오늘 족보에도 보면은 제사장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레위인들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야, 이거 돌아가 봤댔자 이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인공, 쉽게 말하면은 주인공이 돼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저 제사장, 저 사람. 여기 때 뭐 제사장이고 뭐고, 야, 너네 조상이 옛날에 제사장이었냐?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돌아가면 다시 제사장이 되고 자기는 그 밑에 섬겨야 되는 레위인이 되니까 아, 이게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돌아가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가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치, 예? 그런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빈정상했어요. 이거 또 제사장 중심으로 하네?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왔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요새 막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에 합리적인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추론. 이런 건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 그죠? 한 명이라도 왔을 텐데 아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레위인들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봤자 뭐하냐. 예? 영광들은 제사장들이 다 받을 텐데 이런 나쁜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이 생겨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시험이 든다. 제일 큰 시험이. 제일 큰 시험이 드는 첫 번째 사람은 목사다. 이 목사.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늘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면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높이고 유명해지고 이러기 위해서 막 뭘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자기를 죽이고 바울처럼 자기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혼자 다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동역자를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데려왔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알기에 최고의 구약 학자고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면은 이게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될 게 뻔하잖아요. 이게. 예? 그러나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데려왔겠어요? 안 데려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데려오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안 데려와요. 사람이. 자기가, 왜? 이게 섀도우 됐잖아.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바울 같은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와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인간에게 굉장한 기도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레위인들은 교회로 말하면 진짜 교회 아주 중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건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 어떤 일을 하는데 저 해봐야 저 사람이 책임자인데 저 사람이 회장이고 저 사람이 여기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서 잘 되면 저 사람만 칭찬받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겨야 안 생겨 솔직히 말하면 생긴단 말이에요. 저 집사님만 올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저분이 이번에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저분만 올라가지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와도 열심히 안 하고 우리 마음에 늘 마귀가 이런 시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사람이 올라가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죠. 뭐 누가 뭐 올라가고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은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빌립보에 있는 어떤 바울과 라이벌을 시켰던 지도자들이 야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을 완전히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했다 그랬죠. 빌립보서 1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 이놈이 시원하게 나가서 가만히 안 두겠다 이릅니까? 야 내비둬라 내비둬. 이래 전파되나 저라 전파되나 전파되는 거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아 저 사람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열심히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거는 원래 내 목적이 그건데 예? 그냥 나는 좋다 이게 기쁘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이런 정말 신앙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큰 마음. 제가 이걸 태평양 바다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예? 작은 마음은 간장 종재기가 많아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태평양 같은 큰 마음을 갖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이 아깝죠. 그래서 결국은 레위인들이 안 가면 성전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머지 사람들을 내려놓고 18절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예, 가봐야 레위인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레위인들이 성전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찾아왔더니 몇 명이 왔어요? 38명밖에 안 왔어요. 38명. 가서 설득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맨 처음에는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다가 어때요? 부정적인 말들은 혹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혹해가지고 그래 안 가! 그리고 목니 부리고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야 여보시오 당신들이 가야지 설득을 했더니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에? 38명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뭐까지 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 안 하냐가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라는데 주인공 조연이 있습니까? 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몸을 다 하나님 몸에다 비유하면서 교회 안에는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때 머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건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뭐 그 목사가 가서 더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그게 어떤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님도 칭찬 받을지는 이는 알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섬기는 분이 더 칭찬 받겠죠. 네. 그래서 38명은 돌아왔어요. 예? 네?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좋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 받을 거예요. 예, 네, 그런 사람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맡겨진 일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다 설교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파별로, 계보별로 다 면밀히 검사해서 어느 계보는 몇 명 다 조사하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레위인들은 몇 명 왔나 살펴봤더니 한 명도 안 왔고 돌아가서 이미 성전에 돌아가서 말씀 운동할 때 레위인은 어떤 일을 시키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다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이 다 돼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울 때 하나님은 항상 뭐 돼 있어?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돼 있죠. 그 설계도대로 안 하고 파괴시킨 얘기를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얘기도 하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다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들 계획을 하나님 종말까지 다 세워놨었던 거예요. 지금 에스라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서에도 나오고 모세에도 나오고 다윗에게도 나오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두리뭉실하는 사람이었고 대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세밀하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도 그 양 목자 비유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양 비유할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으니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100마리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양이 100마리 굉장히 많은데 우리로 들어올 때 우리 문으로 들어오자 한 마리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어요?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 민수기에 보면 첫 번째 인원을 다 세고 민수기 끝날 때 인원을 또 다 세죠. 예? 세야 누가 빠졌는지 빠졌으면 그 사람 왜 빠졌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팠는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모른단 말이죠. 세밀하지 않으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목표를 세우고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철저히 준비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세밀하게 한 사람까지 양 한 마리까지 어디 다친 데 없는지 다 이렇게 준비한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할 때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철저하게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 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다 끝났네. 이제 잘 됐다. 레위인도 오고 가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와 강가에 모아놓고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떠나기 전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5천 명 어린아이까지 이제 하나님 전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서 하고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길도 지켜주셔야 되고 가서 또 이 일을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모두가 다 금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다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세상 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는 인간이 준비하고 50%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100%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굳이 나눈다면 그런 거예요. 내도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될 일만 다 했다고 그냥 쫄랑 인간적인 것만 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일은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뭔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에스라는 지금 저기들이 가고 있는 이 일의 성공 실패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굉장히 능력인 학자지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에 달려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2000km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했죠 우리? 20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길인데 5000명의 어린아이들까지 또 짐승도 있고 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 진짜 먼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굉장히 위험해. 위험하다 그랬죠. 약탈자들도 있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다른 민족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그랬고 에스라가 부탁하면 왕은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왕에게. 그래서 이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갈 때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 민족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왕의 호위병을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황제의 호위병이 따라가면 아무도 공격 못하겠죠. 예? 그럼 에스라가 부탁했으면 들어줬을 거예요. 이 부탁을. 그런데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가. 왜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그 일을 부끄럽게 여겼다. 왕한테. 왜 부끄럽게 여겼느냐? 에스라가 전에 왕하군을 가까이 지냈죠. 비서관이니까. 가까이 지낼 때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도에서 이 사람 조서에 하나님 이름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17번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 왕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했겠죠.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예?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데 예,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제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으면 틀림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니 그 왕이 내리는 공식 문서에 이방 왕이 17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잘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목사라도. 요만큼 얘기하는데 예? 계속 하나님 하는 17번이나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거기 모이는 5천명의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에게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까 좀 군대를 좀 호위병을 좀 붙여달라고 부탁하면 안 됩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왕에게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나오죠. 예?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전에 이미 얘기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잖아요. 왕한테. 왕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자기가 지금 이제 자기들이 가는데 위험하니까 왕한테 가서 왕이요 위험하니까 군대 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네? 그리고 자기는 이때까지 어떻게 얘기해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로 했던 신앙을 삶으로 보여줄 때가 온 겁니다. 삶으로. 정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십니까? 할렐루야.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동기생인데 그 친구는 일반 대학에서 의대를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려고 이제 다 때려치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더니 다시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1학년부터 같이 대학부터 같이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사랑에게서 부목사를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우연히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여러 번 이제 그 당시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년 이상 뭐 이렇게 10년인가 뭐 이렇게 하다 나간 사람은 뭐 이제 교회에서 개척할 비용을 꼬줘요. 꼬줘. 무이자로. 그때 2억인가 1억인가 나가면 뭐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빌려주고 그렇게 개척을 시켰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 빌려주고 그다음 2년 동안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들이 받는 사례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걸 빚은 가봐야 돼요. 무이자로 꽂혔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교회에다 갚고 이런 제도를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그 돈을 받지 않고 수원에다 개척, 그냥 개척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받으면 아무래도 자기가 나태해지고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죽게 살기로.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믿음이 참 대단하다. 동기생이지만은. 그 어떤 분은 보면은 맨날 교회에다 편지 보내갖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편지가 이만큼 1년에. 네? 물론 이제 안타까워서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야 되겠지만은 정신이 오늘 바로 이 정신이잖아. 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그걸 자기가 이야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실천해야 돼. 이제 진짜 실천해서 보여줘야 되잖아. 5천 명이 가는데 위험해. 근데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자기는 믿고 살았어요. 이때까지. 이제 이걸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그래서 왕한테 군대를 요청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왕한테 인간 군대를 요청해? 그런 거 안 한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담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살잖아요. 각자가. 그런데 체험하는 양은 다 달라요. 얼만큼 체험하고 살아요?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믿음의 분량.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큰 딸은 큰 은혜를 체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된다. 이 에스라의 믿음대로 됐는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모험이 따릅니다. 그죠?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안 닥쳐봤는데 막 염려할 일이 수도 없이 쌓였어요. 예? 그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 믿으라 했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가 오늘 족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모험이에요. 아직 닥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 내게 더 급한데 무슨 하나님 걸 먼저 구해. 그런 사람은 평생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못 받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고 하면, 믿음으로 실천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에스라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가서 도와달라고 인간에게 도와달라는 그 부끄러운 일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도와달라는데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매달리고 사셔서 여러분 믿음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했는데 삶의 자세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